세로나무교회 담임하시는 오정우 목사님 나오셔서 종신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부터 46년 전 1977년 5월 24일 바로 청신 뒷동산에서 저의 삶의 핸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 중심은 중심에 있습니다. 청신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저의 삶은 해석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청신을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영광스럽게 선 것은 솔리드 글로리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또 우리 총회장 권순우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의 총회 KAPC와 브라질 개혁교회 총회를 다녀오시느라 외유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권순우 목사님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청신의 과도기 공정, 투명, 소통의 기치를 높여들고 총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느라 밤낮으로 애를 쓰신 우리 전인 이재서 총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전국교회를 수리하시면서 청신의 발전 기금을 모으시느라 정말 애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사모님께서는 최고의 내조자로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실 뿐 아니라 선하의 삼남매를 잘 양육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 이재서 전 총장님의 남은 생애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총장님을 은혜 가운데 세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사회에서 최상의 승임을 보이셨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김기철 전임 이사장님과 모든 이사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의 잡음도 없이 새로운 총장님이 선임되기까지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총장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사하신 우리 송태훈 목사님과 총추위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이사장으로 선출되신 화중구 목사님의 사역을 주께서 크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구 여러분,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선배들은 겨울에 집에 가지 아니하고 학교의 정사를 위하여 몸을 던졌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분투한 여러분의 선배들의 분투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구 여러분이 우리 종신의 명예와 긍지를 고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신의 새로운 역사에 새 출발에 참여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사회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 또 직원 여러분, 종신이 정치판이 되는 흑역사의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은혜의 시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대회에 동참하시는 우리 교수님들과 직원 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애씀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22대 총장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오직 총신을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달려가는 출발점에 계시는 우리 박성규 총장님, 우리 목사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한계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의 놀라운 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 부정교회 교우들 어디 계세요? 권사님들 어디 계세요? 사랑합니다. 지난 17년 동안
우리 총장님께서 승리를 걸어먹게 오셨는데 꼭두 새벽부터 서멀리 부산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우리 섬겼던 담임 목사는 안디옥 교회가 사도바울을 내놓은 것처럼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단을 위하여 총신을 위하여 여러분이 큰 결단을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주께서 아름답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첫째 질문은 총신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총신의 발을 듣게 된 이후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되었습니까? 내 영혼 속에 주님이 차지하는 자리가 점점 더 충만해졌습니다. 저는 총신의 주인, 총신의 생명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는 영계가 혼란한 가운데 쓰여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로 회귀하는 것을 막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천차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신앙의 견고한 뿌리를 붙잡으라,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도다. 진리의 무정부 시대, 가치의 춘추전국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받아야 될 말씀 아닙니까? 수많은 이단 사기들과 소리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성신이 나가야 될 방향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말씀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신앙의 선강자, 선구자, 믿음의 발자취를 찍어놓으신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조들의 그 인격과 사역을 계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에 계신 교수님들, 또 오늘 축하하게 오신 모든 내민 여러분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신앙 생활이 생활의 고백으로, 생활의 신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1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 주시는 대로 5절 말씀, 약간 응급한 말 같지만은 연속선상의 5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돈을 상하지 말라.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정신은 돈에 휘둘리거나 정치에 휘둘리셔도 안 됩니다. 그것은 있으면 좋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원 총장님이 펀드레이징 하는 일에 있어서 기부금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 힘을 쓸 것입니다. 저도 제가 섬기는 새로운 교회 우리 장로님들에게 마음의 다짐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총생을 위해서 후원금을 작정하되 세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동기인 송신신대원 80회 우리 목사님들도 이번에 모았는데 상상을 초월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돈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돈은 사용의 대상입니다. 현대주의는 뭡니까? 기, 승, 전, 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희 고백은 기, 승, 전, 예수 그리스도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신이 돈이 필요한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광의 유일한 목자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돈의 논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정한 줄 알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수는 나를 돕느니 있으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 청장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정신은 얼마나 돈을 쌓아놓고 있느냐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느냐가 우리의 중심 과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돈의 힘도 아니고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정의합니다. 성도의 유일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수님들과 직원들과 우리 학우들의 유일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임 총장님, 이재서 총장님, 또 신임 총장님, 박성규 총장님의 주님에 대한 유일한 고백이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청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일반 학교에서 학생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교는 이사회가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교는 교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청신의 유일한 주인은 청신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 총신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기억하십니까? 총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나요? 하고 여러분, 총신의 발을 들여놓은 다음에 우리 구주 예수님과 더 친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여러분, 우리 교수님으로 부임한 이후에 주님과 더 가까워졌나요? 저는 목회자로서 늘 질문합니다. 서로남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에 주님과 더 가까워졌나요? 우리 믿음의 선조 손영환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목이 재미있어요.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중독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정신의 생명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정신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면 주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신의 생명이시오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동안 수고하신 이재서 전임 총장님에게 한량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박성규 총장님에게 주의 은총을 충만하게 하셔서 교수님들도 행복하고 학우들도 행복하고 우리 총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총신의 유일한 생명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더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사랑 중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